데뷔 2년이 돼가는데 1년을 청부로가 같이 했어요. 그래서 너무나도 그룹으로서도 있지만 뭔가 지금 만난 사람들이 더 정말 가족 같은 느낌도 있고 그냥 끝날 것 같았는데 너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만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그동안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여기 있는 친구들도 너무 힘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또 시간이 너무나 없는 친구들이어서 보고 싶을 때 못 볼 수도 있다는 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.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냥 의무적으로 보고 그게 정말 행복했었거든요. 근데 그것마저도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를 이렇게 한 계단 발전시켜준 청춘불패와 제작진들 그리고 우리 멤버들은 꼭 제 인생에서 너무너무 잊지 못할 사람들로 남을 것 같아요. 1년 동안 정말 좋은 스태프분들과 멤버들과 선배님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걸 너무 배운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가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요. 처음에 솔직히 너무 고생했던 기억들 이런 것들만 생각나고 그냥 그 순간에는 진짜 너무 단순하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그만큼 고생한 만큼 너무 추억들이 많았고 너무 아쉬운 게 저도 너무 큰 것 같아요. 좀 더 이렇게 막내인데 좀 더 이렇게 언니들한테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성격도 그런 게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이제 뭔가 진짜 하나가 되는 것 같고 좀 진짜 이렇게 호흡도 뭔가 이렇게 척척 맞는 것 같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너무 아쉽고 청춘불패 프로그램은 끝나지만 소중한 인연 안 잊고 잊지 않고 그냥 서로서로 계속 연락 진짜 자주 했으면 좋겠고요. 너무 행복했습니다.